오늘은 멋있는 날. 눈 잠글 거. 그렇지. 야가 야가 꽃가루 엄마한테. 꽃가루가 어디? 오케이요. 맞습니다. 자 이게 봐봐 잘 봐봐. 성청현 교수님. 이게 지금 수정 과정. 베로니카 우리나라 자생 꼬리풀이 있는데 이게. 요런 거를 수상화서라게 수상화서. 수상화서. 응, 수상화서. 이게, 저, 벼이삭처럼, 요, 여기에 하나하나 매달려 있는 거. 아. 응? 요, 지금 하나하나가 꽃이야, 소화. 오. 응, 이게 수상화서에 엄청난 꽃이 매달려 있는 거지. 지금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게 꽃가루예요, 꽃가루. 수술. 그리고 뾰족뾰족 나온 게 암술이요. 그러면 요 꽃가루를 이렇게, 이렇게 묻혀. 우와, 묻혀가지고, 우와, 우와, 꽃가루 털립니다. 어, 털리지. 보이지? 막 날리지? 오, 네네. 이렇게 하면 자가수분이 되는 거. 자가수분. 아, 그럼 이제 완성 끝인가요? 응, 응. 이렇게 하면 자가수분. 오. 막 날리잖아, 꽃가루가. 그렇습니까? 응, 응. 해가지고, 이렇게 수분 시켰는데, 종자가 맺힌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여기 맺힌 거 봐봐. 여기 종자 맺혀 있잖아. 사람 일일이 다 털어줘야 돼요? 나중에 또 방법이 있지. 요 종자 터는 방법이 있지 따로. 요렇게 하면 자가수분. 타가수분 어떻게 할까? 타가수분이요? 응. 이 꽃가루를 다른 데다 묻혀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게 꽃이 작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너무 붙어있지 마. 이렇게 하면 저쪽 뒤에서 장난치는 사람 뭐냐? 어, 이 붓을 옆에 있는 거 쓰면 안 된다. 말도 없이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래도 안 해. 이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언제 또 이거 하나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차를 탁 타고 있었는데 잠자리 채에 누고 있었어. 아, 뭔 소리야 잠자리 채를 누가 들어. 아무튼 딱 착 갔어. 네, 감사합니다.
찍고 있어요. 아, 왜 갑자기? 아, 저 브이로그 올려? 네, 해야 돼요, 과제. 아, 진짜? 근데 지금 찍고 있는 거. 아, 뭔데? 그 과제 해야 돼? 일상 과제. 오,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 거 같아. 형도 출연시켜줘요? 목까지만. 운동은 말입니다. 노동과 운동의 차이점이 뭐냐? 그동안 노동과 운동이 회자. 지금 뭐 할 거죠? 뭐 하고 계신 거죠? 아니, 지금 어이가 없네요. 지금 브이로그 가세 만들기 위해서 네. 유튜브 인트로 만들기. 아, 그런가요? 잡고 있습니다. 과제가 이제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과제 미리미리 해둬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몇 시죠, 시간이? 지금이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고요. 저희 뭐 점심이야, 오전인데. 아, 오후 12시에요. 오전이잖아. 오후에요. 오전이라고. 아, 이거 노트북 시간 잘못돼 있어가지고 밖에 보시면 햇빛 쨍쨍하죠. 저처럼 이제 미리미리 해두셔야 햇빛 쨍쨍하네요 지금. 진짜 미리미리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쨍쨍합니다. 한 달 전부터 이제 점심 먹으러 갈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내일 여기서... 퇴사하나요? 아니요, 내일이 이제 퇴사가 아니고요. 이제 네. 내일 과제 이제 만든 거 이제 중간평가하면서. 아, 뭔 소리죠? 퇴사 날짜 6월 18일 맞는데요. 아니, 과제는 근데 이거 좀 천천히 내야 되기 때문에. 어? 6월 18일 오늘까지 이제 줄인 걸로 하는데. 영상은 이제 점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